얼굴 내려가면서 돌아요. 아, 이렇게 손으로. 아, 그거 망가뜨리면 안 되고. 한 번에 비트 쳐야 됩니다. 예. 갑니다. 세게. 세게. 대단하잖아요. 뭐 소문 좀 부셔줘요. 죄송합니다. 야, 요게 이렇게. 이거 가지 않고 막. 이게 제일 궁금해요. 팽이 이름이 엄마 팽이에요, 여러분. 왜 엄마 팽이지? 왜 엄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팽입니다. 자, 왜 엄마 팽일까요? 와! 자, 왜 엄마 팽일까요? 와! 아기 나왔어요. 막내가.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여섯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 김지선 팽이 하면 될 거지. 자연분만 집에 여섯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 우주 팽이를 보도 왔어요. 우주 팽이. 우주 팽이. 우주 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았고요. 자, 우주 팽이. 와. 신기하다. 와, 위성이 보는 거 같아, 위성이. 진짜. 안에 있는 동그란 원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놀았어. 깔게 보여. 어머, 어머. 와! 아니, 그거 아름답다. 우와! 우주팽이! 우주팽입니다. 거기 꺼만. 아, 또 망가뜨렸어. 우와! 계속 돌아. 거꾸로 팽이 구마자서 거꾸로 팽이는 어떤 팽이지? 네. 자, 거꾸로 팽입니다. 우와! 올라가요. 오! 올라가요. 오! 아, 지가 돌죠. 와. 대박이네요. 아, 거꾸로 돌아요, 팽이가. 아니. 지가 스스로 뒤집었어요. 예. 알까기 팽이, 알까기 팽이. 신났어요, 아주. 알까기 팽이. 어떤 알을 깔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오, 알 깠어. 오. 갑니다. 오, 알 깠어. 오, 알 깠어. 왜 알이 나왔어? 하나, 둘, 세 개가 돌고 있어요. 와. 와. 저 점프팽이 좀 줘보세요, 점프팽이. 점프팽이요? 자, 또 왜 망가뜨리려고요? 아, 뭘 좀 판다는 건지. 오. 계속 뛰어. 강시팽이. 아, 귀여워. 강시팽이. 와. 귀여워. 와, 진짜 아이디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팽이 세계가 진짜 무궁무진한데. 아니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 정말 네. 최고의 경지 같아요. 예, 네, 정말 놀라운데 12년 동안의 이 과정 속에서 생활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회사를 야매때 この 코마의 세계에 入ってきたので 팽이의 매력에 빠져서 우선 회사를 그냥 그만두셨다고. 아, 아이고, 아이고. 예, 가족들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팽이를 돌리겠다고 말을 하면 분명히 반대할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팽이 달인의 제자가 돼서 팽이를 시작했습니다. 연습 양이 많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하셨습니까? 1일지만 3시간 20시간 ぐらい やりました.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시간까지도 연습을 했습니다. 와, 와, 20시간을 20시간? 연습을 했다는 것은 하루에 4시간 잠자는 것 빼고는 다 팽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내내 솔로로 지냈고요. 아이고 눈물 난다. 자, 12년 됐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아, 지금 결혼してます. 아니, 지금 결혼을 했는데요. 아니, 뭐야. 네. 다행히 팽이 덕분에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팽이 덕분에? 예, 일본 방송에서 팽이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때 후배였던 아내분이 연락을 먼저 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만나서 연애를 거친 후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이야, 팽이가 연결해준 거예요. 그 아내분은 그 동네 오빠였던 네. 우리 박혜다 씨가 팽이 달인으로 TV에서 나왔을 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 궁금했었는데요. 네.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팽이를 돌리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안 돼. 팽이에 빠져서 연락이 안 됐던 그 오빠가 팽이로. 평상시에는 어떤 남편인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코마 이외의 것을 回しているので 조금 困っています. 같이 장을 보러 가면은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갈 만한 물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달걀이나 예, 주전자들도 다 한 번씩 돌려보려고 해서.